역대급 폭풍우가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가혹한 가뭄과 산불로 고통받던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 홍수로 수재민이 될 처지입니다. 폭우로 샌프란시스코, 산타로사, 소노마 등지에는 거리와 주택이 침수되었습니다. 단전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미 서부지역 캘리포니아주 14만 7천 가구, 워싱턴주 18만 5천 가구, 오리건주 1만 9천 가구가 정전을 겪었고 오후 한때 실리콘밸리 일대 인터넷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국립기상국은 이들 지역에 돌풍주의보를 내린 상태로 항공편도 잇따라 중단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출발한 27편, 도착할 31편의 항공기가 취소되었으며 총 296편에 달하는 항공기가 제때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폭풍우가 과거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산사태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